자, 오늘은 또 시원한 우리 김영익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우리 교수님.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말. 예.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예. 국회, 그죠? 예. 아니, 경제학자를 모셨으니까 따로 예. 또 모시겠습니다만.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뭐 2, 3년 후에 인플레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일구 성부님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에서도 미국 뭐 서구 경제학자들 사이 인플레 네.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14페이지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시 장기 그 추이를 예. 한번 보십니다. 사실 오늘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건 아닌데 예.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게 있어서 예.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예, 14페이지 그림 보면요. 아, 네. 일단 예, 오늘 그래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네. 미국 그 소비자 물가 국채 수익률 그렸는데요. 예. 예, 1953년부터 미 국채 수익률 데이터가 10년짜리로 발표되거든요. 네. 1953년부터 1980년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예. 인플레 시대였죠. 예. 그럼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80년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는 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 시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왜 지난 거 뭐 거의 30년 가깝게 물가가 떨어졌느냐.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뭐 수요가 부족했고요. 네. 그다음에 통화 승수가 많이 떨어졌고 돈이 안 돌기 때문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저임금, 저생산 비용을 그렇죠. 바탕으로 예. 전 세계 물건을 굉장히 싸게 공급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무역이라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지금 전례 없이 수요를 그렇죠. 부양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번 거 아마 코로나19를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 중국 간의 신냉정 시대를 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반세계화. 예, 예. 반세계화. 예. 그렇으니까 공급사슬이 꺾이면서 그렇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 그 미국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었어요. 예. 예, 정보통신혁명으로 1990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예. 생산성 증가율이 뭐 2.5%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생산성 증가율이 1.5% 안팎으로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예, 저는 2~3년 이내에는 예, 인플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박사님, 그 자료를 언제 만드신 거죠? 예, 며칠? 지금 제가 계속 그 업데이트 하시는 거죠.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계속 그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저도 이쪽에 정확하게, 계속 공부를 정확하게 이 그 세탄 아야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거를 먼저 얘기하신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게 글로벌 무역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기술이잖아요, 기술. 예. 거기다 글로벌 공용 기업 예. 이런 거에다가 이 사람도 딱 그렇게 얘기했네. 지금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돌출 2~3년 이후 네. 예. 2022년부터 돌출된다.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이 그러면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30년. 예, 1980년부터 네. 뭐 지금까지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거의 아. 30년 네. 예, 된 거죠. 예. 아니, 물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 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네. 정부가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 1980년대 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0% 이상 네. 올랐었고요. 이때 그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15% 근처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5.9%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0.6%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예. 정말 채권 투자 시대였죠. 채권 그렇죠. 사면 돈 버는 예.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 아.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채권 투자에서는 돈 벌기 힘든 시대다. 그런데 예. 아.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연결시켜서 보면요, 예. 인플레 초기에는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예. 근데 인플레가 조금 더 맞추면은 각국도 통화정책을 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주가에 부정적인 건데 어허. 인플레 초기에는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뭐 2년 정도 보면은 이제 서서히 금리는 오르고 네. 금리가 좀 미리서 반영하면서요. 네. 뭐 주가도 같이 오르는 국면인데 네. 또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든 지난 그 30년 동안 지속됐던 디스인플레 이런 네. 시대가 서서히 미국에서는 끝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방향은 미국하고 같은데요. 예, 속도는. 미국보다는 속도는 조금 둔화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들어온 면도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저게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삼성전자 사로 들어온 것 같지만 예. 결국은 봐라. 아니, 이게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예. 갈 데가 없다. 어떻게 버티겠냐. 예.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도 제가 좀 뉴스 시간에 말씀드린 정부가 이렇게 완전히 다면적으로 그냥 억제를 해버리니까 예. 그렇다고 돈을 어떻게 썩히겠냐.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내일 그 3월 통화증가를 발표하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단기 부동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2월 보니까 1,080조 최근에 급속하게 증가했어요. 예, 예. 아마 3월에는 1,100조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일부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네.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은행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0.75%니까 그러니까요. 뭐 1% 안팎이죠. 예, 예.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높아지니까. 시대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뭐 좀 당연하다. 예.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충격을 고얘기를 언제 해봐야죠. 네, 좀 잘 견디셔야 될 텐데 네. 실망하지 말고 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네. 한국과 미국의 경기 순환상 위치가 어디고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가고 우리는 어떤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네. 들어보시자고요. 네, 우선 그 3페이지 보시면 블룸버그 예. 전문가들이 예.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을 물어봐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표를 예상하거든요. 3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예. 예, 올해 그 마이너스 4.5%입니다. 이거는 중앙값이죠. 예. 네, 내년에는 3.7, 내후년에 2.4% 성장한다고 GDP 성장률이. 예. 네. 예, 그리고 각국 정부가 그 재정정책을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만 예. 올해 그 GDP 대비 재정 수지가 미국이 마이너스 13%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미국 기준이에요? 예, 미국인데요. 정말 네.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2009년에도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례 없이 지금 정부가 과감한 네. 재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게 경제력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제가 4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의 GDP 갭률이라고 한번 그려가지고 왔어요. 예. GDP 갭률. 예, 예. 네. 이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만큼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 네. 퍼센트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0이 실제 잠재 GD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빨간 선으로 그러는 것은 미 의회가 잠재 GDP 추정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HP라고 한 거는 제가 잠재 GDP를 한번 추정한 거예요. HP는 예. 무슨 뜻이죠?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그러는 아, 예. 그 통계적 기법으로 네. 예, 제가 그 미국 잠재 GDP 추정한 네. 겁니다. 근데 의회가 추정한 것 따르면 2분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8% 정도 밑으로 와, 성장하거든요. 거의 사상 최악 아닙니까? 네, 1930년대 대공황이 거의 사상 최악이죠. 예, 예. 근데 이게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회복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 내년에도 한 3% 정도 밑으로 성장하고요. 네. 제가 추정한 거는 내년에는 잠재 GDP 수준에 접근해 갑니다. 예. 예. 근데 미 의회가 저는 이번 충격이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온 거거든요. 예. 미 의회가 잠재 GDP를 다시 그 추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수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조만간 수정하면서 이 수치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능력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뭐 지난 주말 실업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예. 5페이지 그림입니다. 예. 저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겪으면서 미국의 비농업분의 고용이 871만 개 감소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10년 동안 2,274만 개 증가했어요. 늘었죠. 그런데 지난 3월, 동안. 예, 4월 달에 고용이 2,137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증가한 고용이 한 달에 두 달 사이에 예. 예. 지난 4월에 2천만 개 이상 감소해 버렸죠. 예. 야, 미국 참 탄력적인 나라다. 사실 고용의 신축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CEO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그 고용의 신축성이 없다. 미국은 경기가 나쁘면 이렇게 해고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실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미국 고용이 여기서 줄어들었나 보니까 비정규직, 예. 파트타임 이쪽에 많이 그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네. 그 실업률도 뭐 14.7%까지 올랐죠. 그거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예. 하더군요. 그런데 예. 임금 상승률은 가가 최근에 평균이 3%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7%로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고용당하지 해고당하지 않은 정규직. 네. 좋은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계산하니까 임금이 더 올라버린 아, 것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다닌 사람, 애플 다닌 사람, 아마존 네. 다닌 사람들. 예. 네. 그 실업자 아닌 사람들만 통계를 하니까 임금 상승률이 네.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또 소득 차별화가 더 심화되구나. 예. 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어떻든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인데요. 그런데 네. 이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6페이지 보시면은 예, 지금 고용 충격이 있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거로 평가해 보니까 지금 지난 거 4월 기준으로 주가가 8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몇 월에 비해서요? S&P 500 기준이요. 아, 4월에 비해서? 예, 예. 4월 달에. 네. 아, 이런 4월이. 경제 변수에 비해서. 네. 그래서 고용도 급감했죠. 그다음에 소매 판매 급감했죠. 생산도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 정도 지금 과대평가됐는데 이렇게 과대평가된 정도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80% 과대평가면 100으로 잡고 지금 20 정도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런 의미. 그런 거예요? 실물 경제에 비해서요. 근데 이거를 네. 최근 그 미국 연방 정부가 그 아니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월 4일부터 지난주까지 보니까 예. 2조 4천억 달러 돈을 풀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봤었어요. 아, 그걸. 예, 그걸 넣어보니까. 예, 돈의 힘을 넣어보니까. 예, 돈의 힘을 넣어보니까 예. 80% 과대평가됐던 게 한 12%. 예. 예, 이 정도 확 줄어들거든요. 12% 오버밸류로 나온다. 오버밸류 됐다. 예. 예. 바꿔 말하면 한 60%는 그러면 아니 한 거의 70%는 돈이 막아준 거예요? 예, 돈이 막아줬다고 볼 수가 있죠. 와, 대단하네. 예.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미국 S&P 500 적정 주가 한 2,500을 약간 넘거든요. 지금 2,800이 넘었는데 한 12% 정도는 좀 과대평가. 그런데 박사님 지금 2조 얼마를 풀어요? 2조 4천억. 2조 4천억.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2조 4천억 플러스 그 정도 더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유동성이. 근데 그거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준비되어 있는 실탄, 덮을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주식시장하고 현실의 괴리가 좀 너무 벌어지고 있다. 네, 지금 미국 실업자들이 14.7%까지 2천만 명 이상이 실업을 당한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업들은 해고가 시켰으니까 기업들은 위기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러겠네. 저는 하반기에 기업 위기가 한번 오려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나요? 가계가 이제 소비를 줄이니까 시차를 두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이 충격이 한번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 돈이 이렇게 풀려도 소비를 또 줄입니까? 우리 가계는 어쩔 수 없이. 예, 가게는 해고당했으니까 지금 돈을 쓸 능력이 없죠. 트럼프가 1,000불씩 개인당 1,000불씩 보내요. 예, 지난번에 줬는데 예, 그 돈 가지고는 가게가 쓸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 가게 소비 충격이 왔는데 예, 저는 이제 하반기에 기업 충격이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온다 이거죠. 예. 고용을 줄이면서 기업은 지금 보존이 됐는데 예, 보존이 고용을 됐는데, 줄인 효과가 소비의 감소로 오고 그것은 이제 기업의 기업 2차 매출, 충격으로 온다. 예,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서 예. 기업이 한번 어려진 국면이 남아있다. 근데 지금 미국 S&P 500 그 PER 보니까 거의 20배, 예. 나스닥은 37배, 예. 오히려 지금 과거 평균보다 높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기업 충격이 오면은 예. 기업 수익이 더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고 야 주가가 뭐 통화 공급에서 많이 늘어났지만은 지나치게 오른 것 아니느냐 네. 이런 평가를 한번 내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 하반기 들어가지고. 저는 7, 8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한번 그 충격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요.
7페이지 보시면은 예. 우리나라 경기를 대표하는 거 동행지 순환 변동치, 선행지 순환 변동치를 그려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기는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습니다. 예. 파란색이 선행지수고 빨간색이 예. 동행지수예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올 1월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또 2, 3월 달에 급락했고요. 예. 아마 4월, 5월 통계가 발표되면 이것보다 더 급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경기 수축 국면이 지금 그 32개월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평균 경기 수축 국면이 18개월이었었어요. 그런데 예. 역사상 이번 경기 수축 국면이 가장 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972년부터 경기 순환을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과거 평균 순환 수축 국면 18개월이었는데 이번이 가장 길게 코로나 때문에 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올라오려다가 다시 가다 막아서. 예, 예. 그래서 32개월이나 됐다는 건 예. 이제야말로 오를 때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혹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 저점이 예. 어디일 것인가 네네. 이거 예상하는데요. 좀 질문을 해서 미리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예, 제가 11페이지에 예, 우리나라 주가하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는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예, 예. 예.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예상해 본 겁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올 9월이 저점이 나와요.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로 예. 본 경기가 예, 선행지수지 선행지수가 순환 변동치가 9월이 정점이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뭡니까 이게?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는 지표예요. 그 안에는 주가도 들어가 있죠. 예, 주가도 들어가고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수출입 뭐 이런 게 고용지표, 재고일 지수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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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게 그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데 이걸 보면은 9월이 선행지수 저점이 나오고요. 네. 네, 그러면 경기 뭐 저점은 네. 올 그 4분기 초반이나 내년 상반기, 내년 초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기가 경기 저점이 조금 선행 아닌가. 한 6개월. 예. 네, 근데 주가는 네.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기가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네. 이걸 보면은 뭐 4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근데 뭐 지난번 지난번에 한참 위기 국면에서 저희가 모셨을 때도 이제 다 빠졌다. 이제 반등할 텐데 코스피 기준으로 대충 한 1950에서 한 2000포인트까지는 갔다가 다시 얼마였습니까? 7, 8월? 예. 7, 8월에 엄청나게 다시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때 하여튼 멘붕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거의 왔어요. 이제 1950선. 예. 예. 지난번에 제가 뭐, 제가 주가 예측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뭐, 4월, 6월 전후까지. 한 그렇죠. 1950까지 올라갈 예.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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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죠. 뭐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4월 주가 상승이 더 빨랐거든요. 예. 지금에서 뭐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2000은 조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00 조금 넘는다. 예. 뭐 6월까지 5월에는 뭐 계속 조정 보이다가 6월에 한번 오르고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미국서 좀 기업 충격이 앞서 올 거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선행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예. 이런 충격이 한번 오면서 예. 예. 저는 뭐 전전점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라고 보는데 7, 8월에 다시 한번 그 충격이 올 것이다. 전저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기 오늘 아침에 퇴근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떨어지더라도 한 1600 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네, 그래서 뭐 저번에 1400 밑으로 약간 떨어졌었죠. 너무 단계. 예측한,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은데요. 그런데 한 번 더 충격은 남아 있을 것이다. 선행지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식시장을 볼 때 네. 우리나라가 일평균 수출을 보는데 10페이지 그림입니다. 그런데 네.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 나와요. 네. 일평균 수출이랑 우리 주가의 상관계수가 네. 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던데 5월 10일까지. 그런데 네. 네. 4월에도 안 좋게 나왔고요. 네. 뭐 어제 5월 10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만 네. 뭐 13억 8천만 달러 네. 이게 전년 그 동기보다 30%나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월 그 중하순으로 가면서 조금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일평균 수출이 그 제가 예측해 보니까 뭐 15억 달러 정도까지 올해 그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보면은 뭐 지금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네, 한 번 더 충격이 있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평균 수출이 그래도 2009년보다는 나은데요.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2009년 1월 달에 일평균 수출이 9억 8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서 900포인트까지 간 겁니까? 예, 예. 그때 이렇게 주가 그래프 보시면은 굉장히 편한데. 예. 그걸로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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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충격은 이번에 아니라는 아니다.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예, 그동안 중국으로 잘 되다 중국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작년에 미국으로만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줄이니까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5월 달 들어서 5월 10일까지는 반토막 났더군요. 미국 예, 수출이. 그렇습니다. 미국 수출이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2009년 수준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아세안 쪽으로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아. 저는 아세안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근데 아세안 뭐, 수출 비중이 뭘 수출을 그렇게 해요? 동남아 뭐 이런데요? 예. 아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태국, 네. 인도네시아 네.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베트남,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인데요. 2000년에 우리 수출 비중 아세안 비중이 뭐 한 11%였어요. 그런데 올 4월까지 통계 보니까 한 18%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참 아세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7% 포인트라는 게 큰 거죠 전체 수출에서. 예,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 추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2009년보다도 사실 충격을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예.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1%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 IMF가 올해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세계 경제는 2009년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은 2009년보다 지금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될 이유는 별로 없네요. 네. 그러니까 2009년보다 많이 빠질 이유는 없고요. 네. 네, 그게 아세안, 아시아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요. 2009년도 세계 경기와 지금 우리 주가를 견주어 주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게 2009년도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주식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추락해야 되냐. 예. 아까 그 경기만 보면 80% 오버밸류라고 하시니까 예. 예. 물론 우리 정부나 우리 중앙보다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과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니까 그렇게 견디지만 그 힘으로만 버틸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가 2009년보다도 훨씬 더 힘들거든요. 예. 예, 지금 뭐 IMF 같은 데는 올해 미국 경제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네. 이걸 그 다 체계도 더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미국 주가 2009년보다도 떨어져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거 유동성이라는 것이죠. 예. 참 유동성 힘이 무섭구나. 예, 그런데 그 미 연준 거 자산 매입 보면요. 예. 예, 3월 중순 이후로는 줄이죠. 매주 한 6천억 달러, 5,800억 달러 샀는데 예. 예, 최근에 좀 줄이고 있거든. 지난주에는 예. 뭐 580억 달러 자산 매입을 했었습니다. 예, 주간.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줄이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번 주는 더 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줄이는 충격도 조만간 한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결국 뭐 어떻게 될 거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혹시 좀 뭐 하고 계세요, 요즘은? 예, 저는 저 요새 저 현금 뭐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현금 비중 좀 늘리고 계세요. 예, 여기서 인버스는 다 풀었다 그러셨잖아요. 예,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2000 넘을 여지가 있는데요. 네, 네. 예, 저는 2000 넘으면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예, 서서히 그 좀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굳이 구분하면 만약에 하락 반전 시에 왜냐면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계시니까. 네, 네. 예,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빠질까요? 만약에 저 교수님 예측이 맞다면. 예, 저는 미국 주식이 더 탄력적으로 빠지라고 보시면 사실 빠진다. 예, 더 빨리 빠진다. 예, 우리 주가는 그냥 별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그 우리나라 명목 GDP에 비하면은 예. 예, 거의 저 20% 이상 우리나라 주가는 그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질 여지가 없는데 예. 지금 미국 주가는 오히려 좀 상당히 고평가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락 국면에는. 네, 저는 우리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로만 보면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장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코스피 빠지는 날도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가 보합이면
많이 오르고 코스피도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예, 예. 개인들의 어떤 증시 유입의 효과라고 이제 보는데 예.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예, 개인은 조금 더 계속 들어오려 보고 있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지금 올해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환율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환율이요? 예. 그 12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12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2차 환율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각국의 본원 통화예요. 예. 2008년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2008년 미국이 본원 통화를 한 두 배 늘려가지고 달러 약세를 유도했거든요. 본원 통화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지폐입니다. 예, 예. 예. 하드캐시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돈을 푸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 엔화 가치가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엔달러 환율 123엔 가다가 76엔까지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일본이 2012년부터 예. 엄청나게 돈을 풀었거든요. 예. 또 이렇게 세계에서 돈 많이 푼 나라가 없죠. 예,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또 유럽 중앙은행이 네. 독일 사람들은 정말 그 돈 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풀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중 환율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이 또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따라 할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엔달러 환율이 한때가 106엔까지 갔는데 예. 미국이 이렇게 돈 푸니까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일본이 또 돈을 풀고 또 조금 있다 유럽 중앙이 돈을 풀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파란 선이 우리나라하고 미국 본원 통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돈을 많이 풀었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졌어요. 원화 가치가 오른 것이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니까 뭐 양적 축소라고 돈을 좀 줄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돈을 조금 풀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한미 본원 통화 비율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돈을 훨씬 더 많이 풀고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달러가 뭐 원화가 뭐 약해져야 될 이유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관계수가 0.53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네. 높거든요. 네. 9개월 시차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예.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다. 원화 강세란 얘기죠. 예. 그런데 외국인들은 뭐 멀리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그다음에 기업 수익 보고 우리 주식을 사고 팔고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애국인이 머지않아 저는 우리 주식을 사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 강도도 상당히 약해지고는 있어요. 예. 아. 이게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6월에 잠깐 시작했다가 네. 아마 그 4분기가 가지고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산다. 사지 않을까. 이거 환율 보고요. 예.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또 개인이 팔고 또 외국인이 사는 예. 예. 그런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수 저점 한 1600선에서부터 사실 환율도 어떻게 보면 예. 원화의 저점 정도를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지수도 올라가고 원화도 강세가 되는 그게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7, 8월 때는 환율은 좀 더 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시장 불안하면 약하겠죠. 예. 또 이머징 마켓 불안하면 환율이 예.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많이 올라가 봐도 뭐 1250원, 뭐 1300원 그 근처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한국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환율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 예. 매수하는 예. 예. 이런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뭐 2000포인트 어간이니까 좀 2000포인트 이자가 보인다든지 앞자리 바꾸면은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단기적으로 좀 확보하셨다가 예. 다음 국면을 한번 대비하시는 예.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죽어도 못 팔아 아니면은 좀 현금 확보를 해놨다가. 그리고 김 프로님이 아까 어떤 계좌 말씀드렸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기는 되는데요. 아, 아까 우리가 사담을 좀 했거든요. 네, 네. 계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 하나는 맡기고 하나는 아예 매매를 안 하고 하나는 매매를 했더니 아예 매매를 안 한 저기 계좌가 제일 좋더라. 좋더라. 양전을 빨리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네. 그러니까 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인버스는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다. 아, 그거 진짜 예. 그런 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버스는 제가 뭐 전망한 게 틀리면요. 예. 바로 그냥 예를 바로 저는 되고. 손절매를 합니다. 예. 인버스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을 건 아닌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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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냥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우리나라 주가는 특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다만 네. 캐시를 예. 단기적으로 좀 확보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가 예. 그 필요 충분 요건이니까 원달러 환율 외국인 그리고 주가 저점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을 때부터 서서히 늘려가지고 한번 외국인하고 동행하는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미 본원 통화 상대 비율이랑 원달러 환율 요거 그 그래프대로 보면 대체로 외국인들이 요 그래프에 맞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예. 과거의 사례들 보면. 예. 단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환율.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예.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네. 예.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 팔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주식 사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박사님, 있습니다. 박사님 자녀분들이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시나요? 20대 예. 후반 이렇게 되시죠? 예, 지금 28살이고 네, 딸은 31살입니다. 아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20대 초중반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까 30년 이상의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채권이 대박이 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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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간중간에 채권이 이제 고만 내린다, 채권금리 고만 내린다고 한 사람마다 다 집에 갔어요. 네. 네, 빌 그로스 이런 사람들. 예. 그 채권 제왕이 돼서 그래서 네. 다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그 전망이 맞다면은 저희 다음 세대인, 저희는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저희 다음 세대의 분은 그 반대 방향에 베팅하면 돈 좀 벌겠네. 진짜 예. 20년, 30년 보고 투자할 수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니까 다 0%잖아요, 지금. 예. 네? 마이너스 금리도 나와 있고. 예. 근데 긴 안목, 지금 당장은 아니고, 긴 안목에서 그 역방향으로 일단 투자해 놓고서, 예. 그죠? 그 안에서 뭔가 주식과 부동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놀면은 역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금리 올라간다는데 배팅하는 아, 거죠. 올라가는 거에 네. 배팅하고 네. 물론 길게 보면 예. 지구가 안 망할 거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채권 투자해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시기는 네. 예, 서서히 끝나가고 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꼭 채권을 숏을 치라는 게 아니라 채권 예. 금리가 빠지는 이제 채권 금리 올라가는 국면에서의 같이 올라가는 어떤 자산을 사면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뭐 초기에는 주식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 헤지 수단으로서 일부는 금일 수도 금 있고. 같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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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금을 어느 정도 깔고 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예.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우리 항상 예. 아, 본인의 또 이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예. 주시는 김영익 교수님 오늘도 아, 알기 쉬운. 그래프 등등으로 저희가 편하게 좀 공부를 했고요. 교수님, 이 자료는 저희가 우리 시청자들하고 좀 공유를 좀 예, 예, 좋습니다. 예, 이 자료는 예. 저희 예. 페이지 2 앱에 자료실에 신의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네. 여러분 그냥 꾸준히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디오 같은 거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저 그렇죠. 같이 화면 예, 보시면 예. 아주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아, 김영익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